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즐거운 부동산 TV의 저는 구독돌입니다. 아, 여러분들 구독돌이 좋아하는 한옥 나와 있습니다. 안에는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. 집 외에도 바깥에 쓸 수 있는 공간까지도 되어 있습니다. 거기다 더 좋은 거 아세요, 여러분들? 원래 안동의 이 외곽 쪽으로는 도시가스가 안 되는데 마을 전체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참고하시면 되고 태양광 설치까지도 완벽하게 끝나 있습니다. 안에 수리 다 돼 있어요.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사시면 됩니다. 예, 손볼 거 하나도 없어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앞쪽에 이마댐이 보이는데 너무 이뻐요. 벚꽃이 막 날리는데 이뻐요, 여러분들. 크, 이쁘더라. 참 이뻐. 그리고 지평수도 괜찮고 금액도 괜찮게 나와 있다.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. 자세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뵙겠습니다.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입니다. 지목대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면적은 80평이고요. 예, 연면적 20평입니다. 태어난 날짜가 1988년생인데요. 그래도 여러분들 계속 수리하고 손질을 하셔서 깨끗합니다. 지붕 개량해놨고요. 앞쪽으로 달아내놨습니다. 자, 태양가까지도 잘 돼있다가 설명드립니다. 매매가 나갑니다. 매매가 기가 막힙니다. 빠르게 나갈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자,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? 예, 태양광 패널입니다. 여기 태양광 되어 있고. 자, 여러분, 요거 지금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다가 황토방을 만들어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, 요 지붕까지 연결을 해서 저 주방 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활용 가치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앞쪽에 여러분들 미니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게 되어 있어요. 보이시죠? 이야, 두릅나무 겁나게 크네요. 우와, 연생 되게 오래된 것 같다. 자, 요렇게 텃밭도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달아내서 쓸 수 있는 공간까지도 더 있고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당연히 좋은 거 알고 계시죠? 자, 요렇게 바깥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 봄입니다. 꽃구경 한번 하세요. 네, 꽃구경 한번 하고. 자, 텃밭 보여드릴게요. 텃밭 요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석가래가 살아있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. 석가래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옆에 그 행정복지센터입니다.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붙으니까. 자,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옛날 집 치고는 여러분들 층고가 되게 높아요. 맞죠? 그러니까 이게 잘 사는 집이야. 잘 사는 집인데 층고가 높고 여러분 보이시죠? 석가래. 석가래 다 살아 있습니다. 이렇게 다 살아 있고 뒤쪽에 감나무도 하나 큼직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. 요 공간도 활용하기 좋아요. 자, 여기서 요쪽에 앞쪽이 여러분들 이마댐입니다. 이마댐 쪽에 저수지 물이 너무 좋아요. 예, 그 부분 참고하세요. 자,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자, 뒤쪽 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심어놓고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마을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요. 마을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영향 따로 안 받을 것 같고요. 옆쪽에 창을 새로 이렇게 내놓으신 거 보이시죠? 자, 석가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깨끗하죠?
지분 개량 사업 다 해놨습니다. 자, 요렇게 보셨고. 자, 텃밭. 여러분들 여기 텃밭 해갖고 충분히 먹을 거 푸성기는 가능합니다. 자, 지금부터 내부를 공개하겠습니다. 띠리리리리. 띵띠링띵. 이번에 세입자가 살고 나가시고 난 다음에 천장을 여러분들 보이시죠? 네, 깨끗하게 천장까지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넓게 되어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넓게 되어 있고, 여러분 날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. 네. 자, 그리고 이렇게 입구 쪽에 문도 있고, 이 바닥에도 당연히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짜잔. 깨끗하죠?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기역자 한옥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. 자, 좌측편으로 주방. 예. 기역자로 돼서 가스 연결 다 되어 있고, 예, 활용 가치도 좋게 딱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화장실도 수리를 깨끗하게 해 놓으셨어요. 이게 어두울 수도 있는데요, 앞에 창까지도 내 두셨어요. 그리고 세탁기 놓는 공간도 활용 가치 있게 만들어 두셨고, 변기도 잘 안쳐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보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미닫이 문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옛날에 이게 짜맞춤 미닫이 여러분들 부자들만 했는데, 맞죠? 네.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방향방향마다 창문을 다 내놨기 때문에 환기 잘 돼요. 예, 그리고 천장 마감 쪽도 봐도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, 예, 곰팡이 핀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. 깨끗하게 이렇게. 예, 천장도 보여줬고. 보이시죠? 예, 자랑은 여러분들 이게 천장에 뜯어보면은, 예, 대들보 들어갈 때 한문 쓰여 있는 거 쭉 있을 건데, 그거는 막아놔서 안 보이네요. 자, 이렇게. 자, 요렇게 내부를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요거 빠르게 나갈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은요, 저희가 안에 꼼꼼하게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로가 나가서 도로가 쪽 마주 보여드리고 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바깥쪽에 여기 수도 보이시죠? 바깥쪽에 수도 되어 있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저 큰 길에서 이렇게 쭉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, 그 다음에 앞에 저수지 큰 게 다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.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요, 편안하게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좌측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자였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